이름 나이 같은 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네.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 운대가 막혀 있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내가 뭔가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사람적인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내 몸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기운 자체가 조금은 하락곡선이라 그러세요. 지금 뭐 건강은 괜찮으세요? 강아지 때문에. 잠깐만 뒤에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전화로 그냥 바꿀까요? 죄송합니다. 아, 제 목소리가 들려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어머니 이거 전화로 제가 바꿀게요. 아, 예. 예. 여보세요? 네. 예. 아, 이제 좀 덜 짖는다. 아, 예. 예. 그렇듯 어머니의 운대가 조금은 하락곡선이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그럴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사람적인 부분 근데 예. 어머니도 원래대로라면 가정이 있어야 되는 분이라 그러세요. 예. 지금 가정이 있으세요? 예. 근데 지금 대주님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대주님이 뭔가 길을 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시거든요. 아, 저한테 길을 못 편다고요? 아니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아, 예. 네. 흔히 말해 내가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예. 지금 못하고 계시다 그래요. 예. 대주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흔히 말해 표면적으로 이 가중의 기운 자체가 조금은 하락이다 이러시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건 어머니의 건강. 아, 건강. 예. 네. 예. 어머니가 항시 흔히 말해 개운한 사주는 아니에요. 예. 몸이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고 이 기운 자체가 조금은 가라앉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질병이 따르거나 그렇게 큰 액션이 있는 건 아닌데 항시 예. 조금은 공곤하실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 애 아빠가 그 회사에서 지금 월급이 좀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회사 네. 있은 지가 한 거의 20년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여기는 이제 그 거진대 조선업 조선소에 다니는데 저희 네. 직영이 아니라 업체예요 안에. 네. 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퇴직금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고 이제 애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자금이랑 원래 이제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회사가 파산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도 네. 그렇지만 아버지 또한 지금 길을 못 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네. 금전적인 부분이 아까 전에 자꾸만 하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안 들어오고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정말 길 잃은 강아지가 되는 꼴이시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거는 어머니 회사에서 그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좀 불리하게.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는 뭐 지금 못 주니까 자기가 방편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아 괜찮아진다 괜찮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괜찮아질 기미가 내년 지나야 돼요. 아 내년 들어가야 돼요. 내년에 들어가면 괜찮겠습니까? 네, 올해가 지나야 돼요. 아버지가 조금 버티시거나 예. 아니시면은 이 아버지가 강하게 어필을 하시대.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 크게 뭔가 지금 이 흔히 말해 코코가 간식 달라고 짖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람도 소리를 내야 돼요. 예. 근데 아버지가 원체 이게 내년 되면 괜찮아지긴 하겠습니까? 그거는 회사의 운을 봐야 되는 거라 그 회사 대표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빠의 운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에 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든 뭐하든 어쨌든 아버지한테 들어올 금전이 지금 조금 올해까지는 많이 답답해요. 예.
근데 내년 지나야 뭐 법정 공방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다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들어올 거는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할 일은 아버지가 원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 큰 소리를 못 내요. 아, 예, 맞아요. 남한테 미안한 소리를 못 해요. 예, 예. 근데 하셔야 돼요. 남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좀 움직이셔야 돼요.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랑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발 하지 말라고 내만 힘든 거 아니고 나 다 힘드니까 좀 참아라고 적절하니까 뭐 제가 혼자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어머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체 사주상 몸이 네. 공곤하신 분인데 네. 이 스트레스성까지 같이 오다 보니 어머니가 몸이 축날 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저기 애기 아빠 그 저희 아버님이 네. 그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저희 그 재혼을 아버님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부분에 소송도 걸린 게 있어요. 네. 돈이 금액이 크진 않는데 네.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뭐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가요? 뭐 네. 1원 한 장 때문에 내년까지 가요 이것도. 아버지 올 때가 지금 금전의 흐름이 많이 바닥이에요, 어머니. 애기 아빠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상 어떻게 보면 크게 뭔가 질병이 있다 소리는 안 나오세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게 있어요. 아파도 아픈 티를 안 내요. 네, 자기가 그냥 꼭 참고만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다만. 진짜. 근데 아버지가 손 다칠 일이 있어요. 손예? 네. 아버지가 지게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근데 특히나 내리실 때. 예. 그게 그렇게 지게차가 막 높지는 않잖아요. 지게차가 큰 차 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릴 때 조심하라 그러나 보다. 내릴 때 괜히 어디 툭하니 걸려서 넘어질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냥 거기서 좀 이렇게 점프하듯이 뛰어내리시나? 아무래도 10분 차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좀 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단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마지막에 애기들처럼 왜 애기들도 마지막 계단에서 점프 많이 하잖아요. 예. 좀 그런 식으로 그럴 일이 있는데 그럴 때 괜히 다리 걸려서 넘어진다 그래 그럼 팔 아파요. 팔 다쳐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뭐 매수세달 이런 건 안 나오지? 올해까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올해까지? 그만큼 아버지 운도 지금 길을 못 피는 거고 어머니 운도 길을 못 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 종교가 있으세요? 특별한 종교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답답하고 하는 절에 있다가 그죠. 그럼 절에 가서 어머니 스스로가 비세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네. 저는 이게 뭐 조심해야 될 거나 뭐 이런 거. 어머니 건강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 건강에.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저희 시댁에 제사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주머님이 제사를 가져갔거든요. 네, 어머니 죄송해요, 잠시만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아, 거기 그 지하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예. 네, 그 정면에서 보시면 계단이 두 개가 보이시는데, 그 안쪽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네, 그럼 간판 보이실 거예요. 예. 아, 죄송해요. 제가 뒤에도 예약이 있어서. 네. 아, 네. 그래서 저희 아주머님이 지금 네. 원래 뭐 안 하다가 아주머님이 자기가 좀 가져간다 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뭐 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저는 안 가고 이게 저한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중 밥 차리지 마세요. 예? 이중으로 차리지 마시라고요. 아, 그래. 네. 아, 이중으로 차리지 말라고요. 네, 그럼 조상도 헷갈려요. 아, 차라리 그치? 어머니가 마음으로 그냥 비세요. 재산날 아,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이 마음으로 비시면 돼요. 제가 산소만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래 하다가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우리 아주머니 재산은 계속 지내겠습니까? 네, 그거는 계속 지내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는 안 하면 만약에 아주머님이 안 한다면 제가 가져와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치? 네, 어머니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내려오시면 돼요.
같아요. 문 열려 있을 건데. 거기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 네.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저기 아들이 있거든요. 맛있니까. 소방행정이요? 예예.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가 그 행정을 나왔다고 해서, 근데 소방도 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그러니까. 근데 소방관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예. 현장직이 있고 안에 내근직이 있거든요. 예예. 근데 아이는 현장직보다 차라리 내근직에 어울리는 아이예요. 예. 네. 네. 얘는 그러면 이 학교는 가겠습니까? 합격의 수는 있어요. 자손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현장직으로 가기보다는 내근직으로 빠져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어머니 근데 예. 진짜 어머니네 집이 지금 좀 많이 바닥이고 어수선하긴 한가 봐요. 온데 자체가 이거 촬영하는데 뭐 일이 오늘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어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건강은 나쁜할 거 없으세요, 어머니? 아, 그래. 앞에 우리가 스트레스 골절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래 막 갔다가 골절 그게 처음 여기 병원에서 오시네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 골절이 돼가지고 뼈가 안에, 그러니까 우리 밖에 뼈는 뭐 몇 달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안에 뼈는 이게 몇 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이상은 없겠습니까? 없어요. 건강은 나무랄 게 없어요. 지금도 어머니 그렇게 뭐 병원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크게 뭔가 불편을 느끼는 게 없는데. 불편한 건 없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어머니. 그리고 어째서 하나만 조금 좀 더 물어볼게요. 네, 네. 저희 그 우리 친정에 엄마, 오빠 큰엄마도 돌아가시고 작은엄마도 뭐 친정이 좀 그래, 딸엄마도 직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엄마 아버지를 저기 좀 같이 부양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엄마가 지금 병원에 너무 오래 계셔 지금. 그런데 엄마 건강은 어떨란지. 근데 어머니는 내년수가 고비기는 하세요. 아, 내년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상문의 바람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렇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어머니한테 운대가 막혀가요 하락이에요 이랬잖아요. 보통 이렇게 상문이 들었을 때는 그러한 전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보통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조금은 집에 아프신 분이 있거나 노화가 있으신 분이 있거나 그러시면 같이 상문이 또 따라 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내년 후년 많이 고비세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환자실에 거의 의심만 있다 싶게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다른 거 제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나. 그럼 이 아빠는 회사에서 일단 안 나와야 되네, 그치? 네, 그리고 끝까지 소리 내셔야 돼요. 끝까지 있어야 되네, 그치? 네. 그럼 다산 뭐 회사 와요. 아, 그것도 모른다 그랬지. 근데 그럴 일은 아버지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학자금이나 이런 거 못 받게 되면 이때까지 20년 고생인 게 한 달에 200편 되는 거 받아가면서 20년 있었는데 그거 학자금하고 이때까지 있었는데 이게 파산이 되면 학자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럼 일단 애가 아빠 회사는 계속 있는 게 좋던데 그지? 네, 그리고 소리 좀 내시고 건강만... 예? 소리 좀 내시고요. 소리에? 네. 무슨 소리를 내라고? 대주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어필 좀 하시라고. 아, 예, 예, 예. 네. 아, 그래갖고, 저는 건강만 조심하면 되고. 네. 그런데, 그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